야미 일상 노트 장돌 선생은 휴가차 대관령을 거쳐 평창 올림픽 5일장을 찾았습니다. 예, 시장 초입에 마늘을 파시는 분이 계셨는데요. 많은 마늘을 내놓고 있고, 예, 그 마늘을 보니까 색이 좀 다르네요. 이게 군마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그냥 마늘만 찍어가지고. 수도권에서는 마늘을 반접이죠. 50개로 파는데, 여기는 시골이라 그런지 한접 100개 기준으로 팔고 있습니다. 밭마늘은 이게 어떤 장점이 있어요? 네? 밭마늘이라는 건 밭에서 자랐다는 거지. 쪽이 좋잖아요, 쪽이. 아, 쪽이 좋다고? 마늘은 새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. 마늘 맛이 톡 쏘면서 향이 좋잖아요. 예? 마늘 맛이 톡 쏘면서도 향이 좋다, 그냥. 아, 밭마늘이?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산 종자이기 때문에 종자 우리나라 특정이기 때문에 농마늘은 다 외산 종자다, 국산 종자. 그러니까 종자가 우리나라 게 아니다. 아, 논마늘은 외국산. 거의 다 외산 종자. 아, 그래요? 여기는 다 밭마늘이네. 이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? 요건 13,000원이고. 13,000원짜리 큰 배가 안 들어갔어요. 아, 그래요? 이것도 양이 많은가 봐요? 많죠. 몇 명이 먹으시나요? 2인분. 어. 요즘 뭐 돼지고기 한 명 사다 살만하면 뭐 얼마나 먹어요? 그러게. 여기 비하면 한 거죠. 이것도 부재료가 많이 올랐잖아요. 그 요즘에 안 오른 게 없어가지고. 그래서 시장에 좀 싸게 파는 거예요.
여기 평창에서 캔 거예요, 양파. 아, 평창 아. 양파예요. 잣? 이거 한 장이 얼마예요? 이거 뭐 뽕나무 버섯? 네, 요거는 일반 느타리, 저쪽은 뽕나무 느타리라고. 아, 느타리 버섯이야.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그 배출시키는 저 뽕나무 버섯. 뽕나무. 똑같은데 맛이 좀 더 쫀득하고 얘들은 좀 연하고 그래. 얼마 주셔야 돼? 그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어도 되나? 네, 이거 냉장고 가라셔야 돼. 그 만 원어치. 그렇습니다. 이거? 느타리 바쁘시는데 고기랑 같이 구워 드시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. 예. 예, 많이 파세요. 상황 보시죠.
한 자리에 얼마에? 만 원. 만 원? 몇 개 안 남았어. 이거 여기 평상에서 주세요. 한 번만 해봐. 저한테 5개, 20개. 몇 개 하나? 몇 개? 이게 20개. 만 원 얼마예요? 이건 6만 원이면 저한테 이건 5만 원.